안녕하세요. 우양란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오네요. 모두 다 안전운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남미종 서탄호피아라고 오늘 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꽃들 감상하고, 뭐, 그걸 해가지고 하면은, 향은 앉는 순간 그 자체가 막 그냥 바로 아니십니까? 막이 코끝들 완전히 자극을 해가지고 코가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엄청난 이래가 향을 풍겨주는데, 진짜 제가 매년 이렇게 피는데, 매년 이렇게 피는데 꽃이 정말 우아하고 큽니다. 이거는 하수형으로 이큰 무게가 위로 피면은 부러지겠죠. 그래서 식물도 남들도 이렇게 진화를 한것 같아요. 정말 이 향은 온실 가득합니다. 아침에 자고 나오니까 막 출근하니까 엄청나게 진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들도 어떤 그 난초를 수정할 때 특정 벌만 들어가서 이래 수정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일반 그 나방이나 벌레 그 벌들이 수정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난들이 특정한 벌레들이 수정해가지고 이 종을 유전자가 섞이질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올해는 애석하게도 지금 한 송이만 왔었습니다. 한 송이만 와가지고 겨울에 제가 조금 물 관리를 조금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에 온실 쪽에 다성으로 많이 달았으니까 그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찍어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서타나피아, 정확하게 이름이 서타나피아, 티그리나라는, 이제 검정꽃이 피는 건데, 노란 거, 흰 쇠, 분홍 쇠, 알베센스, 이 진의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 품종들이에요. 이제 꽃든 이 정도 감상을 해보셨으면은, 위에 이제 이런 덩어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을 우리 집에 인연이 된 것도 부양에 인연이 된 것도 지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분촉을 해가지고 나가고 지금 뭐 잔재만 이래 비리하게 남아가지고 그래도 어떤 매년 한 송이씩은 피해줍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체를 보겠습니다. 향 아주 조금 움직이니까 아주 향이 뭐 그냥 뭐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막그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요 앞에 라비아타입니다. 라비아타하고 두 개의 향이 진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중복으로 섞여가지고 뭐 이게 어떤 향이 어떤 게 이래가지고 지금 온실 저 바깥에 이거 출근해서 걸어 들어오는데 온실 가득히 이거 그 온실 오늘 비가 흐리니까 온실을 다 닫아놨는 거예요. 문을 닫아놨는데 이 향이 얼마나 강렬한지. 온실 가득히 아니겠습니까? 요, 이 향밖에 안 나는 거예요. 라비아타하고 향이 두 개가 쫙 이렇게 붙여주네. 멋지죠? 그리고 여기에 라비아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브라타. 우리 대형 목구입니다.
일명 어가리 같은 뭐 일명 어가리가 까치 집둥지입니다. 둥지 까치 집둥지입니다. 저쪽에 폈을 때꼭 보십시오. 아마 국내에서 제가 분양한 거한 2, 3, 그 2, 3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래가지고 분양, 포장을 하지 않았고 제가 꽃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20척 가지고 지금 몇척 불어나고 지금 18개가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 세 사람한테 제가 분양을 한것 같습니다. 저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지나가니까 막 바로 향을 바로 풍기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잠깐 파리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파리시 부작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유목 대작에다가 예, 파리시 부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멋있죠? 이걸 오시는 손님이 판매하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도 이래가지고 꽃을 보는 취미인으로서, 판매는 하지만 취미인으로서, 저도 제가 꽃을 보는 거는 관리를 해야죠. 그죠? 예쁘죠?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리산섬이 곧 지금 꽃이 필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올해는 조금 빠르겠네요. 프레시오입니다. 이야, 이꽃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요 아이가 지금 두 달째 이렇게 피어가 있는데 페리스탈리움 적모수꽃인데 두 달째 지금 이렇게 피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막 향이 막 진동을 나네. 제가 화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멋있죠. 조그마한 이 화분에서 이렇게 꽃이 많이 왔습니다. 꽃도 잘 피고 향도 엄청나게 많이 풍기는 종이에요. 자,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엔시클리아들이 많이 피는데 저 안에도 아직도 부양에는 아나스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엔시클리아 이런 원종인데 요는 아직 그 그런 아이들이 화수형으로 꽃대가 엄청나게 많이 피는 거예요. 이 아라타 원조상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요 종에서는 엔시클레아들이 원체 많으니까 이 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라타는 아니에요. 얘는 발브가 조그만한 상태에서 꽃대 길이가 1m 20까지 뻗어 놓았거든요. 1m 20까지인데. 요게 아마 아라타 원조상인 것 같아요. 조상들 아직까지 진화가 덜 돼가지고, 이렇게 피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 또 저쪽에 부양 농원에서 지금 꽃들이 한창 여름 꽃들로 만발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요즘, 잦은 출장에다가, 교육도 있게 돼가지고 조금 너무, 이 방송을 소홀히 한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쭉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부양의 대형목부 보셨죠? 지금은 바깥으로 지금 여기도 지금 야외 온실 바깥쪽으로 지금 다 꽃들은 지금 다 나가고, 여기 지금 꽃 보이시죠? 요꽃 조금 있으면은 새로 지는 꽃들이 막 쏟아져 엄청나게 꽃이 많이 나옵니다. 크리산텀이 지금 마무리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한달 후에 제가 봤을 때 8월 초에 8월 중순에 아니겠습니까? 꽃이 필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더 세타노펜을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비가 오는데 안전운전 하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취미, 머릿속이 확 이래가지고 맑아지는 그런 좋은 취미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